독일에서 두개골 화석을 활용해 법의학으로 보관한 인류 조상 얼굴을 공개했는데 그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차덴시스입니다. 700만 년 전에 살았던 인간과 침팬치의 공동조상으로 아직까지는 침팬치의 모습에 가깝습니다. 다음은 루돌펜시스로 케냐에서 발견된 두개골을 보관한 250만 년 전의 모습은 인간인지 논란이 많지만 사람 속에 공통된 특징이 많아 사람 속으로 분류됩니다. 다음은 보이세이입니다. 200만 년 전 모습으로 단단한 아래턱과 큰 이빨 때문에 호두까기 인간이라 불린다고 하네요. 다음은 인류의 직접 조상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다.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직립보행과 도구를 사용합니다. 다음은 150만 년 전 호모 에렉투스와 에르가스테르입니다. 구석기 문화로 현대인과 상당히 근접한 모습을 보입니다. 다음은 네안데르탈인입니다. 60만 년 전에 나와 인류와 가장 가까운 원인이지만 DNA 특성상 현생 인류와는 다른 종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. 마지막은 호모사피언스입니다. 현존하는 유일한 인류로 10만 년 전에 나와 현재까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.